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의 다 기출문제입니다. 15문제인데 기출문제를 잘 응용할 수 있다면 아마 실제 시험에서도 고득점이 가능할 겁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틀렸죠? 옥상 간판이 아니라 분사무소가 포인트죠.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면 됩니다.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만약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이라고 못 쓸 이유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 못할 이유가 없죠.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세 개 써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자격증은 있기 때문에. 1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틀린 것인데 1번 확인설명서 서식은 기출문제입니다. 2번도 확인설명서 서식은 1, 2, 3, 4,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네 가지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 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예,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소재지 면적 지목이면 토지대장 임대대장을, 권리관계라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법상 이용제한이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문서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관, 보존 구분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법조문에 전부 보존이라고 하고 있는데 단 전자계약서 작성한 경우는 또 보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존, 보관 구분의 실익은 없고요. 어쨌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X죠. 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는 쌍방에게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답 5번입니다. 2번에 답 5번.
자, 그다음에 3번 계약서 필수적 계상 답은 2번인데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9번에 보면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를 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다음에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니은의 거래 예정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잖아요. 거래금액이죠. 그래서 틀렸고 미음의 토지이용계획 취요세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 세 가지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3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전매 중개는 가능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1번에 보면은 금지 행위를 적어놨는데 시험에 세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고 했죠. 금지 행위, 개업 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매무수거 관직 상투.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1번에 있는데요. 그래서 투기조장, 탈세, 전매 제한을 받는 것은 전매 중개하면 안 되는데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전매 중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역시 다 1, 2, 3, 5번까지 다 기출문제입니다. 5번에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겸업 제한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4번에 겸업 제한이 있는데 24번에 법인의 겸업 제한은 법인은 24번에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이 6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의 겸업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다 했는데 모든 이 말이 틀렸습니다.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4번에 까만 별표 맨 위에 보면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개인이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를 하게 되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2번이 답이고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가능하죠. 당연히.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주택공급규칙 50조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분양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사실상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분양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양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이 개업공개사는 분양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따라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7번에 동그라미 8번 60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6번의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 1번이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취소해야 되는 경우 아닌 것.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하지 않냐고 중개사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다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에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옳은 것은 답 1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50%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 100분 5를 50을 보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요.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등록관청이고요. 30일이 아니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먼저 접수한 사람만 지급하고요. 2인 이상이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균분입니다. 균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9번의 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타당한 것은 했는데 1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합산하여. 합산하여가 아니라 한쪽에 받을 수 있는 게 0.9죠. 합산하면 0.9, 합산하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틀렸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및 실비요율 및 한도역표에 중개사물이 주택인 경우인데 주택인 경우가 아니라 주택 외인 경우입니다. 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외인 경우에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은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의 법률적 근거는 중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중개가 완성되어야 하나 중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도 중개보수의 일부는 청구할 수 있다. X죠. 집 10번, 100번 데리고 가도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판결 받든 안 받든 수임하면 돈 받지만 개업 공익회사의 경우 중개 완성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10번의 답 4번이고요. 11번 자격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고 통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청문은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청문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 세 개만 청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의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6번, 7번에 보면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11번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자격정지는 보고 통지가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보고하거나 통지하는 게 없다고요. 5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반납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세 개만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공제운영위는 성별을 고려하여 회장 등으로 구성하되 협회 회장 등으로 구성하되 협회의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미만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총 19 협회 공제 운영위원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협회 관계자는 6명 이하여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따라서 12번의 답 4번이고요.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인데 1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2번은 2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이 맞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답 3번이고요. 4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물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합니다. 직원이 1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2분의 1을 감형받는 게 아니라 감경받는 게 아니라 아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따라서 13번의 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답 5번이고요. 1번은 종중, 문중, 가족 묘지의 경우에는 20호, 가족은 아니고요. 종중, 문중, 법인 묘지의 경우에는
20보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300m 떨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인 가족 묘지의 경우 20보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등으로부터 500m가 아니라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3번에 개인 가족 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가 아니라 2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문중, 종중, 법인 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죠. 아직 1, 2, 3번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요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14번은. 자, 4번은 중요하죠. 옛날에 15년이었는데 지금은 매장기간이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를 2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연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 5번이고요. 15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즉 비읍 하나만 틀렸습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옛날에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했는데 지금은 사전 신고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비읍 하나만 틀렸습니다. 비읍의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하나 있네요.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